다이어트는 항상 했어요. 제가 벨리댄스 강사를 하면서 40대부터 항상 다이어트를 했는데 나이가 어느 시점에 올라오면서부터는 안 빠지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뭐 집에서만 업무를 보다 보니 너무 살이 많이 쪄서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너 뺄 게 어디 있다고 그래. 저 자신만 제 몸을 아는데 아랫배만 조금 빼볼까 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 외로 체지방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다른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워낙 이제 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체제 근유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답은 유산화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다이어트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입던 옷이 다 맞고 남들이 일단은 좋아 보인다 하고 좀 많이 타이트하게 입고 해도 칭찬들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월 챌린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어저께 아침에 잰 인바디에서 3.몇%가 빠졌어요. 아싸. 목표는 이것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 사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몇백 그램씩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그 희열 같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체지방량이나 내장지방률, BMI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몸이 정말 가벼워졌고요. 피부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답은 유산화다. 뭔가 좀 막 씹어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배고프지 않았어요. 음주와 음식 탄수화물 섭취가 안 됐을 때에 대한 그런 가족들이 옆에서 김치찌개 먹을 때에 대한 그런 게 제일 네, 좀 그랬습니다. 저녁에 가족들 밥 차려주고 나면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일반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저녁에 이제 술 이런 거를 전혀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죠. 저는 밥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절대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시작하고 나서 견딜만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일하는 데서 많이 돌아다녔고요. 일반 식사는 진짜 조금 먹었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이제 화장실 가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파이버지 먹으면 정말 해변을 갈 수 있어요. 파이버지는 사랑입니다. 유산화 프로그램 28일 식단에 아침, 저녁 그 식단은 무조건 해주시되 이 점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600칼로리 이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걸 우선은 저희 28일 자체 거는 무조건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했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을 맞춘다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은 먹진 않았어요. 배고플 때는 프로틴을 조금 더 타서 먹던가 했고 일반식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 비중보다는 단백질 비중을 정말 많이 높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운동할 때 힘이 나서 공복 상태에서 파이버지를 한 잔 마시고 유미를 먹게 되고 점심에 일반식을 먹을 때도 파이버지를 먹고 먹다 보니까 식욕 억제도 좀 되고 포만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한 3일은 귀찮아서 제가 그냥 트루워킹만 하고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션 인증만 하고 안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했죠. 그 저녁 시간에 운동을 안 하면 저희 막내가 와서 찔러요. 엄마 오늘은 운동 안 해? 안 하면 혼나요. 혼자서 운동하기엔 되게 막연하거든요. 얼마나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홈트를 전혀 안 하는 몸이기 때문에 홈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찾아서 보면서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어쨌든 내가 인증해야 되는 인바디 앱에는 그게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손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복근 만들자고 그 링크를 보내주면서 그거를 보면서 운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다리도 안 올라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하게 되고 아 이렇게 복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느꼈어요. 저희는 뭐 일주에 만보, 2주차 때는 15,000보, 3주차 때는 20,000보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빠른 걷기는 기본적 틀을 가지고 있고요. 운동은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그 인바디 운동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내진 않았어요. 좀 기운이 날 때는 두 번 돌려서 하고.
사는 곳이 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SNS 단체방에서 아침마다 단톡방에 체증을 올리는 게 있었어요. 일어나면서 바로 체증 먼저 올리고 저희는 일단 아침에 셋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걷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만보 정도씩 매일 만보 정도씩 채우면서 매일 같이 걸어다니면서 미션을 했고 이거 먹고 싶은데 우리 어떡하지? 이러면 옆에서 이제 말려주니까 아니야 우리 언제까지만 버티자 아니면 다른 거 같이 먹자라든가 혼자 했으면 정말 하다가 잘 됐어 안 해 그러고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으로 하니까 내가 못하면 동생들한테 피해가 가겠거니 그 생각이 들으니까 아무래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살이 빠지니까 재밌더라고요. 혈압도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었는데 살이 빠지니까 그게 조금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에는 감량을 해서 우선 좋았고 5월 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식이 조절하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할 예정이에요. 적어도 이게 몸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될 때까지는 한 4, 5개월은 해야지 저도 식습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젊은 사람보다는 저 나이 또래 탄수화물, 뭐 떡이라든지 빵 뭐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면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식품만 먹어봤지 다이어트 개념은 없었는데 일단은 영양제가 영양소가 골고루 채우시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고 그래서 계속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젊은 시절의 사진을 가끔 봐요. 젊은 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제품을 안 먹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 28일간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유산화 제품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사실 피부톤도 맑아지고 워낙에 좀 체력도 약했었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배도 많이 그렇게 고프지 않고 유산화로 다이어트를 하는 걸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에게. 28일 프로그램 패키지 자체가 너무 구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다이어트 하고 싶다, 내가 제대로 체지방 감량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본사에서 주는 챌린지 이거 자체로만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도 함께해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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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